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정미경 작가의 단편소설 울게 놔두세요입니다. 여기에 탈북한 청년 K가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서 그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탈북하여서 이곳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의 삶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K에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K를 돕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있을까요? 소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럼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울게 놔두세요. 정미경. 언제까지나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흐의 아름다움이 매번 낯선 것처럼 말이에요. 이곳에서의 제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케이의 목소리는 띄엄띄엄 이어졌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하는 건 주위의 크고 작은 소음 탓이라기보다는 그가 누워있는 장소가 펼쳐 보이는 구차한 삶의 갈피와 추상적 진술 사이의 먼 거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6인용 병실이었다. 환자가 먹다 남긴 아침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입에 약을 털어넣거나 아침 연속극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데를 보면서도 귀를 쫑긋하고 있을 터이다. 아마도 나를 무정한 가족을 대표한 첫 방문자라고 생각하겠지. 수면제 과다 복용에 바흐라니. 흥, 죽겠다 마음먹은 인간에게 바흐가 무슨 상관이람? 철없긴. 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K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 같진 않았다. 머리맡엔 금식 표찰이 붙어 있었고 링거 외에 달려있는 보조장치는 없었다.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링거 바늘이 꽂힌 팔뚝의 위쪽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살갗이 영 써늘해 손을 곧바로 뗄 수가 없었는데 K는 그제야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렸다. 두 겹, 세 겹 진 쌍꺼풀 아래 까만 눈동자를 바라보니 한숨이 나왔다. 왜 그랬어? 물어보긴 했지만 굳이 대답을 듣겠다는 건 아니었다. 그저 철없고 충동적인 자해에 대한 나무람 같은 것이었다. 그랬는데 K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자신이 오늘 새벽 두 번째 국경을 넘으려 한 것에 대해 그렇게 연극 대사 같은 변명을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그 뜬금없는 말보다는 깡똥한 환자복 아래 드러난 앙상한 맨발이 오히려 짠하다. 그 맨발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에서 팔로 이어지던 흉터가 떠올랐다. 꾹 감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린다. 잘못을 저질러놓고는 지레 눈을 감아버리는 아이처럼 섭생을 게을리한 중년처럼 얼굴은 푸석한데 입술은 소년의 그것처럼 여릿하다. 현실의 국경과 생의 국경을 연속 장애물처럼 겁도 없이 훌쩍훌쩍 뛰어넘게 한 동력은 오히려 이 유난한 연약함 때문인지도 모르지. K를 처음 본 게 불과 2년 전이다. 그 사이에 K는 너무도 달라진 한편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떨 땐 안쓰럽도록 꿈에 부풀어 있었고 또 어떨 땐 그만큼 자주 좌절하고 허우적거렸다. 양극을 오가면서도 언제나 불안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대책 없이 맨발을 드러내고 누운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언젠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 아주 빈말은 아니었지만 이런 일에까지 뛰어와야 할 줄 짐작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K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얼굴 절반이 다크서클이다. 새벽에 놀란 걸 생각하면 한 대 쥐어박기부터 해야겠지만 이 캄캄한 표정 앞에서 나는 늘 져버린다. 너 또 후회하고 있지?
케인은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다. 기왕 약 먹은 거 자고 싶은 만큼 푹 자. 오후에나 어쩌면 밤에나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혼니부를 끌어당겨 맨발을 덮어주고는 밖으로 나왔다. 간호사실로 가서 환자가 추워한다고 이불 하나만 더 덮어주라 부탁해놓고 원장실로 올라가 커피를 한잔 마시고 나서야 삼촌은 오전 회진을 마치고 돌아왔다. 고하냐? 삼촌은 내 얼굴을 보자 대뜸 그렇게 물었다. 그럴 밖에. 죽겠다고 수면제 삼키고 병원에 실려온 사람에게 몇 시간 지나 찾아온 사람이 겨우 나 혼자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 컴퓨터로 진료 기록을 쓱 훑어본 삼촌이 새삼스레 물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은 알게 됐냐? 이런 사람이라뇨? 주민번호가... 삼촌, 의사들은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보다는 신상조사가 먼저인가 봐요? 당연하지. 병이란 게 알고 보면 환자의 일상과 아주 연관이 깊거든. 대부분의 병들이 일정 기간 정립된 습관이나 환경에서 오는 거란다.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정기예금과 비슷한 거지. 너도 밥 굶고 다니지 마라. 뼈에 구멍 숭숭 뚫린다.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다. 뭐, 치사량엔 부족한 양을 삼켰네. 삼촌이 안경 너머로 내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K가 쇼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걸까? 삼촌의 짐작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죽을 작정이었다면 전화는 왜 했겠어? 간밤에 1시 넘어 자리에 누웠으니 잠든 지 2시간쯤 지났을까? 벨소리에 잠이 덜 깬 채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나, 저한테 좀 와줄래요? 하는 몽롱한 목소리를 듣고도 나는 여전히 잠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 다음에. 지금은 좀... 그 비슷한 말을 중얼거렸던 것 같기도 하다.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말을 듣고야 눈을 떴다. 너 어디야? K의 목소리가 늘어졌다. 나 약을 먹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내려섰다. 너 움직일 수 있니? 눈꺼풀이 무거워요. 너 잠들면 안 돼. 전화를 끊고 119로 연락을 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삼촌의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거리로 옮긴 후에 연락을 달라 하고는 다시 전화를 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을 시켰다. 목이 졸린 듯한 목소리가 작아지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눈을 떠! 눈 감으면 죽어! 문을 열고 들어온 구급대원이 그 전화로 도착했음을 알려줬을 때 나는 기절할 듯 쓰러졌다. 그러니까 사람 기절하게 해놓고 저는 속으로 혀라도 날름했단 말인가? 설마 그럴리야. 나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삼촌에게 들릴 만큼은 크게 중얼거렸다. 미간에 주름을 잡고 목소리도 약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병원비는 삼촌에게 뭉개야 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고비도 넘어 나온 애가 또 이런... 뭐,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링거 맞추면서 기다려보자. 네 엄마도 한번 나오라고 그래. 요리조리 핑계대지 말고. 내시경도 한번 하고. 검진할 때 지났다. 엄마 모시고 한번 나올게요. 고마워요, 삼촌. 공짜 환자라고 대충하기 없기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나오는 길에 불어 병동의 간호사실에 들러 삼촌과 내선 통화를 했다.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간병사는 필요 없는 상태라 했지만 찾아올 사람 하나 없는 처지니 내가 보호자가 될 수밖에. 덕분에 꼬박 세웠네.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 싶으니 기운이 쏙 빠져나갔다.
쇼를 했건 아니건 결국은 힘들어 죽겠다는 비명을 지른 거겠지.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언젠가 했으나 아직 지키지 못한 K와의 약속이 생각나 복도에 서서 제이에게 전화를 했다. 오랜만의 통화였지만 용건부터 이야기했다. 대기업 계열 복합 공연장의 부감독을 맡고 있는 제이에게 공연 초대를 부탁한 건 처음이다. 그럴 일이 없었다. 당장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가능한 한 빠른 날짜로 해달라고 우기기까지 했다. 대관료와 팸플릿 제작을 떠안아야 하는 공연 초대가 쉽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누군데 그래? 생전 이런 부탁 안 하더니? 누구냐고 묻는 건 메일로 보내주기로 한 이력을 미리 듣자 하는 게 아닐 것이다. 앞뒤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내가 어쩌다 엮이게 됐는지 사정까지 설명을 하고 나자 요점 정리하듯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연민의 정이긴 한데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란 거지? 애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예, 나도 왜 이 지경까지 얽혔는지 궁금하다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한숨이 다 나왔다. 제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육친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뭔가 애써서 해주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땐 그 사람에 대한 네 감정을 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거야. 내 감으로는 좀 수상한데?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정말 K를 육신처럼 여기고 있는 걸까? 남자로 느껴본 적은 없었을까? K에 대한 내 감정이 좀 독특한 건 맞다. 육친 같다고 말한 건 제이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과장한 부분이 있다. K를 이성으로 의식해 본 건? 그러니까 연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제이의 진단과는 달리 정말 없었던 것 같다. 취향의 문제였을까? 내 무의식 속에 처음부터 금기로 설정해 놓은 건 아닐까? 언젠가 K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엄마가 보여준 태도는 내심 얄미운 동시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무슨 자비심이 뻗쳤는지 K에게 집밥을 먹이고 싶었다. 집밥이란 엄마가 해주는 밥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란 건 내 주관적인 가치관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K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짜고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요 근처인데 배고파 죽겠다는 후배가 있어서 들어가면 밥 줄 수 있어? 어쩌다 다이어트라도 한번 해볼까 작심하면 그런다고 그 살이 빠질 줄 아냐? 염장을 지르며 기어이 밥숟가락을 코앞에 들이미는 게 엄마의 유일한 애정 표현이니 물어보나 마나였다. 아이고, 근데 반찬이 없어서 어떡하나? 누구든 챙겨 먹이기 좋아하는 엄마는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 이름을 하나씩 불러대면서도 계속 반찬이 없어서 어떡하나 했다. 그냥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돼. 집에 들어갔을 때 역시나 엄마는 그 사이에 두부조림과 달걀찜을 새로 해놓고 고등어까지 구워서 밥을 차리고 있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평소에 집밥치곤 풍성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반듯하게 인사를 하고 K는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아이고, 오늘 싸 하필 아무것도 없네. 엄마는 몇 번이나 그랬지만 평소에 더 잘 먹은 기억은 없었다. 둘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교양덩어리 엄마는 멀찌감치 거실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마의 눈이 얼마나 예리하게 자신의 온몸을 훑어내렸는지 K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평소와 달리 거의 예술작품처럼 깎아서 내놓은 사과와 키위까지 먹고 커피를 마실 땐 엄마는 편히 놀다 가라며 안방에 들어가 버렸다. 생각해보니 K는 그날 참 천진난만하게 굴었다. 나와 동생이 초등학교 때 체르니를 배우다 때려치운 후로 붙박이 가구처럼 놓여있는 피아노를 살펴보던 K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더니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았다. 조율 안 한 지 오래됐어. 못 쓰겠지? 했더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하며 어느새 건반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내 어릴 적 피아노는 건반이 두 개나 벙어리였어요. 이거하고 이거. 제가 짚은 두 개의 건반이 명랑하게 울리자 케인은 입을 딱 벌려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의자를 꺼내 앉으며 양손을 부드럽게 풀었다. 뜻밖에도 케인은 오래전 유행했던 트로트를 아주 장난스럽게 연주했다. 과도한 당김음과 장난스러운 트레몰로를 남발하며 잘 나갈 땐 친구들과 모여서 맥주 마시며 이 노래 엄청 불렀죠. 남쪽 유행가를 불렀단 말이지? 너 거기서 좀 놀았구나. 맞아요. 꽤 잘 나갔죠. 케인은 연이어 몇 곡을 연주했다. 역시나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팝 발라드와 재즈였다. 연주를 마치고 건반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있는 케이에게 옛날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입을 삐죽 내밀더니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 이 곡 때문이었어요. 뭐가? 제가 달아난 거요. 모스크바 유학 시절 만난 친구가 이 노래를 즐겨 연주하는 제게 말했죠. 퇴폐는 혁명의 적이야. 넌 이 노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죽진 않았지만 한 번은 걸려서 반성문만 100장을 써야 했어요. 아버지 백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클레이더먼을 마음껏 연주하고 싶어 여기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어쩐지 요즘은 다시 베토벤이 좋아지네요. 케이를 지하철역까지 바라다주고 돌아왔을 때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학교 후배야? 몇 살이냐?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나는 엄마의 희망이 천장을 뚫고 부풀어오르기 전에 김을 빼주었다. 왜? 내가 언제 말했지? K라고. 혼자 지내는데 오죽하겠어? 밥이나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오자고 그랬지. 처지를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그래. 난 또. 걔는 어쩜 통 그쪽 말투도 없니? 엄마는 실망의 기색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손을 닦으며 지나가듯 물었다. 아니지? 나는 엄마의 그 짧고도 단호한 질문과 우려와 주장이 섞인 외마디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엄마에게 케인은 손맛이 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기쁘게 대접할 수는 있으나 당신과 가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아니야. 내 대답 역시 진심이었다. 그렇지. 한결 안심한 듯한 엄마 목소리에 이번엔 내 마음이 뾰족해졌다. 근데 엄마, K 말이야. 귀엽고 로맨틱한 데가 있다? 거짓말이다. K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얼굴이지만 외모든 성격이든 귀여운 구석은 없다. 몸에 밴 천성적 부드러움 같은 것도 없다. 서걱거리고 겉돌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데도 늘 한 박자 늦는다. 내가 엄마 콧등에 솟아난 뾰루지를 손가락으로 긁기라도 한 듯 고개를 획 돌리는 엄마는 잘라 말했다. 듣기 싫다. 어쩌면 내가 K를 처음 본 무렵이 이곳에서의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을지 모르겠다. 2년이란 지나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첫 만남 이후로 K가 내게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투명한 햇살 같던 첫 모습을 프리즘 뒤로 돌아가 본 것 마냥 여러 색깔로 나뉘었다. 희망에 들뜨거나 풀이 죽어 있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던 고집스럽거나 유치하던 울고 웃던 강인하고도 연약하던 모습들 그러면서도 완전히 활짝 열어서 보여주지는 않던 진짜 내면 처음엔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던 그 이면을
기어이 들추어내기 위해 만났고 언제부턴가는 그걸 지켜주기 위해 힘 잘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왔다. K를 처음 만난 날은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무더웠던 날씨와 커다란 보석 반지나 비싼 시계를 감고 있던 여자들, 그리고 그가 흘리던 땀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풍경의 끝에는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야만은 길쭉한 흉터가 있다.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기사를 써서 원고를 넘기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빠른 속도로 삭제해버린다. 한 달에 보통 예닐곱 꼭지를 써야 하니 새 학기에 서랍을 엎듯 비우지 않고서는 새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어서 강렬한 느낌이든 혹은 재수없는 인상 때문이든 망각의 강을 단숨에 뛰어넘는 사람도 있다. 인터뷰 약속을 위해 전화를 했을 때 K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아예 공연이 있는 날로 잡는 게 편하겠다고 했다. 마침 주말에 소규모 공연 스케줄이 있다며 곧바로 초청장을 보내주었다. 통화를 하고 나자 사근사근하고 나지막한 그의 말투에서 떠나온 것을 떠올리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택배로 보내온 초청장을 받았을 땐 예상보다 더 깊이 있는 기사를 뽑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클래식 애호가인 젊은 기업인이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자선 공연이었다. 짧은 기간에 업계의 총화로 떠오른 IT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초청장에는 그가 연주할 곡목 외에도 꽁꾸루 입상 경력과 삶의 이력이 요약되어 있었다. 평양산,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러시아로 음악 유학, 중국을 통해 탈북하여 서울로 온 지 이제 1년. 요즘 탈북자야 베트남 신부보다 더 시사성이 없긴 하지. 안면에 실린 그의 얼굴은 뭐랄까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고위 공무원의 막내 아들 같았다. 이번 공연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곧장 서울로 날아온 듯한 이력을 보자 언젠가 좀 더 길고 복잡한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서 나는 그 사진의 얼굴을 곰곰 들여다보았다. 여기 온 후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지독하고 가혹했던 그의 탈북 과정 이야기는 초청장엔 당연히 적혀있지 않았다. 공연 장소는 시의 북쪽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인의 저택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택시를 타야 했는데 사설 유원지를 지나 산자락을 끼고 한참을 달려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있을 때에야 집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리자 대문의 쇠창살 사이로 축구장만한 잔디밭과 나무 데크가 있는 테라스가 들여다보였다. 열을 지어 반듯하게 놓인 테이블의 식탁보들이 기울어진 햇살에 유난히 희게 빛났다. 제대로 차려입은 손님들이 무리지어 서서 담소를 하고 있었다. 청바지를 입고 달려온 내 무심한 옷차림이 새삼 신경 쓰였다. 다 해야 30명 정도나 될까? 짐작보단 적은 인원이었다. 기웃거리며 서 있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청년이 달려와 초청장 확인은 없이 안으로 안내했다. 가까운 숲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일몰과 상관없이 밤낮으로 맹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도심보다 기온이 3, 4도쯤 낮은 듯했다. 친구라도 하나 데리고 올걸. 모임의 성격에 맞는 옷을 얄밉도록 갖춰 입은 여자들에게 느닷없는 적대감을 가질 만큼 옹졸하진 않지만 나는 그랜드 피아노를 세팅해 놓은 테라스에서 가장 먼 테이블에 가서 혼자 앉았다. 그래봤자 테이블은 6개에 불과해 결국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야 했다. 쟁반을 든 남자가 얼음물을 가져다 주었다. 투명한 컵에 든 물을 보자 하루 종일 흘린 땀이 생각나 단숨에 마셔버렸다. 물에서는 희미한 레몬 냄새가 났다. 물까지 맛있네. 얼음을 오도독 씹고 있자 이번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물을 한 잔 더 드릴까요? 물었다.
K의 이름을 말하자 둘러서서 담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켰다. 연주복 차림의 젊은 남자는 사진보다 더 앳되어 보였다. 옆으로 보이는 표정이 자신감으로 반짝이는 느낌이었다. 내가 다가가면 그 분위기를 깰 것 같아 그냥 자리에 앉아 주위의 풍광을 둘러보았다. 한껏 기울어진 햇살의 조각들이 정원의 키 큰 나무잎에 부딪혀 반짝반짝 빛났다. 비일상적인 공기 속에서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의 실루엣이 두드러졌다. 둘러서서 K와 이야기를 하던 남자 중 하나가 계단 3개 높이의 테라스로 올라섰다. 신문이나 잡지의 화보에서 본 적이 있어 쉬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매년 여는 자선음악회는 문화계에 꽤 알려져 있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았다. 무기명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조손가정이나 빈민가의 공부방 시설 같은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다. 이제 겨우 마흔 중반을 지난 그에게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성공을 이룩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유연함이 배어 있었다. 그가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동안 서너 번 웃음이 터져나왔고 K도 그런 분위기에 자연스레 어울렸다. 옆에 서 있는 K를 그는 아주 짧게 소개했는데 그건 K에 대한 속깊은 배려로 여겨졌다. 어찌나 간단하던지 그의 탈북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 아니라 흐릿한 전설처럼 들렸다. 날이 너무 더워 음식은 가볍게 준비했으니 이해해 주시라는 인사를 끝으로 그는 테라스에서 내려왔다. 그날 K의 연주는 그랬다. 나쁘진 않았지만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에 익숙한 귀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건 아무리 거장의 레코드라 해도 라이브로 듣는 2류보다 못하다는 내 주관적 편견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소리는 아주 앙상했고 빠른 부분에선 음이 뭉개졌다. 설마 어두워서일까? 몇 번의 미스터치와 흔들리는 박자는 문외한도 눈치챌 정도였다. 팸플릿에 적혀있던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이 무색했다. 예의 바른 청중들의 앙코르 요청에 마지막으로 연주한 모차르트의 소품에 와서야 겨우 평정심을 되찾은 듯 했다. 뭐, 관대하게 봐주자면 그랬다. 그랜드 피아노는 연주용의 최고급이었지만 장소는 공연에 적합하지 못했다. 주인의 의도와 달리 손님들은 옆 사람과 끊임없이 잡담을 나누었다.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손님들을 자기 방식으로 경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음식이었다. 출장 요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재료들은 고급스러웠고 신선했다. 특급 호텔 수준의 맛이었다. 더운 날씨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더 어떻게 차렸을까 궁금했다. 연주 중간에 앞으로 나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먼 빛으로 보이던 여유와 달리 가까이서 보니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었다. 셔츠 깃이 흠뻑 젖어 얼룩이 뚜렷이 보일 지경이었다. 그럴 정도의 기온은 아니었다. 해가 지면서 숲이 거대한 에어컨처럼 서늘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는 걸 네 번쯤 보았다. 그때마다 박자는 불안정해졌다. 다행히 사진은 괜찮았다. 왼쪽으로 그의 등을 놓고 잡은 테라스의 여백엔 바로크적인 우아함이 흘러넘쳤다. 기회가 되면 이 집 주인 남자를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K의 연주는 집 주위를 둘러싼 숲과 청량한 공기와 공들여 차려진 식탁처럼 모인 사람들의 오후를 위한 준비물 중에 하나였고 그만하면 그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했다. 연주가 끝나자 정원의 조명이 조금 밝아졌다. 사람들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거나 음식을 더 가져다 먹었다. 내 옆에 앉은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근데
티가 안 나네. 생김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면 딱이겠는데? 과연 그랬다. 피아노 연주 외엔 다 괜찮았다. K의 어디에도 성장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여자의 말처럼 그에게서 새터민이나 탈북 같은 단어를 떠올리긴 어려웠다. 중간 정도 키에 얼굴은 흰 편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이나 불안한 기색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스치고 몇 번이나 그 소나기의 뒷덜미를 잡힐 뻔했던 사람이 저런 유연함을 지켜낼 수 있다니. 그날 인터뷰는 실패였다. 까다로운 질문은 없었다. 대상자가 누구든 세상에 알려진 고정관념과는 다른 면모를 끌어내기 위해 공들여 질문을 준비하는 편인 나로선 좀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에 관해서 정형화된 이미지 외의 다른 면모를 이끌어내고 싶은 의도가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그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그는 좀채 대답을 하려 들지 않았다. 마지못해 단답형 대답을 하고는 다음 질문이나 하라는 듯 버티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이제는 컴컴해진 숲 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색은 안 했지만 화가 치밀었다. 내가 보기엔 다른 인터뷰에서 이미 한 얘기마저 털어놓길 꺼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담소를 나눌 때와는 달리 은근 고집스러워 보이는 옆 얼굴을 새삼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 홀로 국경을 넘긴 했지만 중국 공안에 걸려 수감되고 그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겪고 지속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이상한 약물 주사를 강제로 맞으며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질렀던 스스로 미쳐가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했던 학대받는 짐승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 그 사람일까? 내가 묻는 말에 겨우 예 혹은 뭐 따위 김 빠지는 대답을 마지못한 듯 하고는 신경증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손바닥을 바지자락에 문지르는 이 남자가 내게만 일러주는 유난한 비밀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듣자고 온 것도 아니었다. 내면의 고백 같은 거 말고 현재 진행형의 고민 같은 거 말고 그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이젠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정도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대답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자의 인내심으로 이리저리 찔러보던 나는 결국 화를 내고야 말았다. 다른 주제는 없지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대1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누구든 진심의 한 자락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자부해왔다. 이해하고는 왜 안 된단 말인가? 뭐 화를 냈다 해서 내가 목소리까지 높일 만큼 아마추어는 아니다. 조근조근 타이른 편에 가까웠다. 매번 이렇게 인터뷰하세요?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못한다 해야지요. K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섬세한 눈빛을 읽어내기엔 정원의 조명이 어두웠다.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실제 내게 일어난 일과는 너무 먼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 얘기를 해야죠. 이미 그때의 내 말투 역시 누군가의 진심을 이끌어낼 만한 언사는 못 되었다. K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동그라미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두려워요. 죽음을 바로 곁에 달고 살던 그때보다 더. 뭐가요? 이런 자리에 오면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게 음악이 아니라 살상용 수리탄이라도 움켜쥔 주먹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뢰를 밟아도 끄떡없는 강철 인간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면 오늘처럼 연주가
누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그냥 조금은 남달랐던 경험을 듣자는 것뿐인데요. 잊지 못할 체험이라든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대한 회상 같은. 그러다 나는 말끝을 흐렸다. 하다 보니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편한 침묵이 잠시 계속되었다. 침묵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집요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의 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쳤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반듯하게 앉더니 제 정장용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세 개를 풀고는 왼손으로 오른손 깃을 어깨 아래로 젖혔고 잘 되지 않자 다시 하나를 더 풀었다. 뭘 하자는 건가? 나는 좀 당황했다. 그의 쇄골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해 팔의 안쪽까지 이어지는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 흉터가 내 코앞에 있었다. 아물긴 했으나 여전히 선연한 붉은 줄.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하고 몇 번이나 덧나고 벌어지길 되풀이하다 가까스로 아문 흔적이 뚜렷한 상처. 흉터는 날카로운 비명을 형상화한 추상의 볼록판화 같았다. 이런 걸 원하는 건가요? 이건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나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그걸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옷을 끌어당기고 단추를 채울 때까지. 언제? 어디서? 어쩌다? 그런 질문을 할 마음이 사라졌다. 지독하게 강인한 동시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그를 단숨에 파악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 단어 뒤에 가려진 것들은 모조리 지워버리기라도 하는 것이어서 이후로도 K를 볼 때마다 그를 보는 두 개의 시선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엇갈리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어쨌거나 누덕누덕 기우다시피 해서 할당된 분량의 기사를 채워보내자 기사를 데스킹한 편집장이 바로 전화를 했다. 이 정도는 너무 흔한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편집장에게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화를 낸다면 결국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에게일 것이지만 어쩐지 K에게도 화가 나진 않았다. 편집장에겐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내가 관심이 없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긴 그 사람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후로 그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한 계절을 건너뛰어 우리는 비슷한 일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자주 혹은 뜸하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일 때문에 혹은 일 없이도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지난 연말 어느 여성지에서 인터뷰 의뢰가 왔을 때 나는 왜 바로 거절하지 않았을까?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어깨에서 팔의 안쪽까지 이어지던 흉터의 모양새가 또렷이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그 불성실하게 짝이 없던 인터뷰이를 한 번은 더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었다. 진화 생물학자가 자신이 인식표를 부착해놓은 야생동물을 일정 기간 후 추적하여 그동안의 변화를 관찰하는 심정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극단의 자본주의의 전시장인 이 도시에서 그 사이 얼마나 적응했을까 하는 궁금함 같은 것. 기왕 새긴 흉터라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비표처럼 드러내어 자신이 찾아온 이 멋진 신세계를 우아하게 유영할 수 있는 오리발로 사용할 만큼은 진화했을까. 가벼운 거짓말쯤은 스스로도 믿어버리며 뱉을 줄 아는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내용물의 진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그의 변모를 확인하게 된다면 나는 실망보다 안도를 느낄 것 같았다. 화가 잔뜩 난 채 헤어지긴 했지만 내 마음에 앙금처럼 남겨진 그의 마지막 인상은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돌연변이 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손바닥을 연미복 바지자락에 끊임없이 문지르며 강박처럼 땀을 닦아내던 손수건을 쥐어주고 싶어지던 모습이었다. 이번 건은 정확하게는 K에 관한 인터뷰가 아니라
새로 오픈한 재즈바의 광고성 기사에 가까웠다. 기사의 껍데기는 K로 하되 공간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에 더 집중해달라는 게 그쪽 요청이었다. 메일로 보내온 팸플렛에 적힌 공연 프로그램을 보니 이름이 좋아 퓨전이었다. 공연은 예상대로였다. 얼굴만 예쁜 재즈 가수와 결성한 지 열흘쯤 된 연주팀이 뒤섞여 등장했다. 음식과 술이 같이 서빙되고 있어 공연이 아니라 배경음악에 가까웠다. K의 레퍼토리 역시 이해할 수 없었다. 구닥다리 재즈 아니면 간지러운 발라드 팝 스타일 일색이었다. K는 내가 오는 줄 몰랐을 것이다. 웨이터의 전가를 듣고 내가 앉은 테이블로 와 유난히 활짝 웃는 얼굴을 보자 왠지 짐작보다 더 힘들고 고립된 날들을 보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K에게 그런 말까지 할 까닭은 없었다. 빈속에 두어 잔 마신 맥주와 새 인테리어가 뿜어내는 독한 화학물질이 내 안에서 까칠한 화학 반응을 일으켰을까. 그늘 없이 웃는 얼굴이 좀 철없다 여겨졌고 어느 순간 힐난하듯 물었다. 이러려고 왔어요? K는 못 알아들은 척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기껏 흘러간 유행가 하나 연주하려고? K는 피식 웃었다. 네, 맞아요. 유치하고 가벼운 것들. 자본가의 지폐처럼 가볍게 날리는 이 곡들을 마음껏 연주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 처음부터 내 꿈은 소박했어요. 말을 하는 그 눈빛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 같은 건 받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그건 바닥을 치는 모멸과 비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획득하지 못할 내공이었다. 제가요, 작은 무대긴 하지만 여기 와서 단독 공연한 게 세 번이에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랬어요. 단 한 번의 프리뷰도 리뷰도 없었어요. 여기식으로 얘기하자면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한 셈이죠. 당연히 객석은 텅 비고 저는 괜찮아요.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로선 좋았지만 도대체 누가 더 이상 절 불러주겠어요? 이런 데라도 불러주면 달려올 수밖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말짱한 표정으로 암담한 얘기를 털어놓는 그를 보면서 나는 좀 무안해져 인사실에 가까운 말을 겨우 찾아냈다. 그랬구나.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길을 찾아보자고요. 공연 문제는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쯤 해두고 나는 그 재미없는 장소를 그만 떠나고 싶었다. 그랬는데 정말이요? 하며 깜짝 기뻐하는 걸 보니 뱉은 말을 주워 담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리저리 얻어 터지면서도 이 동네 화법은 아직 깨우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넉살이 늘어난 건지 일이 있다며 서둘러 일어서는데 K도 같이 따라 나섰다. 커다란 혹이 옆구리에 들러붙은 기분이 들었다. 불황 탓인가? 거리는 연말다운 흥청거림도 없었고 맵싸하게 춥지도 않았고 숨막히는 스모그만이 가득했다. 밖으로 나오자 K는 몇 번 잔기침을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몇 배나 훌쩍 넘는다더니 내 목도 매캐했으나 나는 기침을 꾹 참았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오르기 전 집이 어느 쪽이냐고 물어본 건 손톱을 물어뜯고 싶은 듯한 그의 표정 때문이었다. K는 여름에 보았을 때보다 확실히 불안정해 보였다. 요즘은 광흥창역 쪽에 살고 있어요. 요즘이란 말에서 그의 주거지가 자주 바뀐다는 느낌을 받았다. 타요. 말을 하면서도 내심 사양하길 바랬는데 기다렸다는 듯 K는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다. 이제 그의 껍데기에선 태생지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의 언어를 독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흥창이면 서강대교 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될 것이다. 체념을 하고 속마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일렀다.
나는 안팎이 똑같은 이쪽 사람이니까. 대충은 아니까 근처에 가면 길 가르쳐줘요. 가방을 무릎에 얌전히 올려놓고 별말 없이 거리를 내다보고 있던 K가 상수역 쪽에서 좌회전을 할 때 불쑥 물었다.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속으로 펄쩍 뛰었다. 얘가 사람 놀래키네. 몇 번이나 보았다고?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를 맺었다면 동생만 300명이지. 누나를 현금인출기 취급하는 친동생 하나도 버거운 판에 뜬금없는 K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새로 생긴 남동생과 골목길을 걸어가다 어둠 속에서 툭 튀어나온 검은 두건의 사내에게 피습당하는 광경은 왜 또 떠오르는지. 물론 오버겠지. 오래전에 어느 탈북자의 피살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한 적도 있었지만 다 옛날 얘기다. 그나저나 이건 참 예의가 아니다. 나는 그저 애매하게 웃었다. 이면도로로 접어들자 유리창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 환해 보이는 가게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돼지구이를 파는 식당들이었다. 일산화탄소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잊은 듯 K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탄식했다. 아,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는 말은 누나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다시 채근하는 소리로 들렸다.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군가를 갖고 싶은 마음과 배고픔이란 동일한 갈망이 아닐까?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떤 것일까? 혹은 떠올릴 때마다 끊임없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가족을 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자신만을 위해 12개의 목숨을 가진 자처럼 국경을 넘어온 그의 강인함에 대한 혐오감과 안쓰러움이 내 속에서 뒤섞였다. 그 세계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다. 말이 되냐? 내가 왜 너라는 이상한 애와 가족의 형식을 만들어야 해? 그러나 내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안 될 것 없지요. 내 장난스러운 말투에 K는 굳이 몸을 돌려 앉으며 물었다. 정말이요? 무뚝뚝하고 잔정 없는 누나를 어디 쓰려고? 일러두는데 나는 손 아래 사람 보살피는 오지랖은 유전자에 없는 사람이다. 밥 사달라고요. 배고파요. 그게 참 그랬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목숨 걸어야 할 일을 부탁하면 딱 잘라 거절하기가 쉽다. 그런데 5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이나 늦은 저녁 밥 한 끼를 거절하는 건 쉽지 않다. 밥 한 끼로 때울 수 있는 누나 노릇이라면 감당할 만하지. 그래, 잔매는 맞아주마. 뭐, 그 정도라면. 근데 먹을 만한 게 없네. 전부 돼지, 돼지, 돼지. 다른 데로 가볼까? K는 뜻밖의 완강했다.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한 집을 가리키며 저기가 제일 맛있다고 장담을 했다. 제일 맛있다니? 설마 여기 있는 집들을 다 다녀본 건 아니겠지? 거의 다 가봤어요. 건너편에 주차를 해놓고 길을 건넜다. 길가에 늘어놓은 화덕 안에 벌겋게 달아오른 연탄이 담겨 있었다. 양철 테이블이 10개 남짓한 실내는 시끌벅적했고 지나치게 환했고 머리가 핑 돌 만큼 일산화탄소 냄새가 독했다. 돼지 껍데기라고는 난생 처음이었다. 가끔 혼자 와서 먹어요. 붐빌 땐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여서 2인분을 시켜요. 물론 남기진 않죠. K는 양은 그릇에 남겨온 돼지 껍데기를 철판에 척척 올려놓았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까지 차려입은 사람은 K뿐이었다. 얘는 늘 독특하게 튀네. 납작한 생고무판처럼 생긴 껍데기는 반항이라도 하듯 천천히 몸을 비트는 게 만만찮게 질길 것 같았다. K가 땀까지 흘리며 껍데기를 하도 맛있게 먹기에 나도 한 점 집어먹었다. 역시나 독특하긴 하지만 결코 맛있다고 할 순 없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주문해 밥을 먹었다. 내 앞의 뚝배기에서 찌개를 한 술 떠가며 케이가 마른 코를 훌쩍하며 씩 웃었다. 아,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네요. 밥을 먹고 나와 조금만 걸으면 된다며 혼자 가겠다 했지만 나는 굳이 데려다 주겠다 했다. 원치는 않았지만 형제의 결의를 맺은 날인데. 저기 카센터 끼고 우회전이요. 가리키는 대로 꺾자 길은 넓이와 경사가 제각각인 세 갈래로 갈라졌다. 조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가운데 길이요. 꺾어지는 길모퉁이에는 봉투에 담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 광고판이 달린 전봇대 옆으로 간신히 들어서자 내장처럼 끝모르게 꾸불통거리는 골목이 나타났고 고만고만하게 낡은 연립주택들이 길 모양을 따라 쭉 어깨를 잇대어 있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어째 외지다는 느낌이었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요? 현실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의지가 될 텐데. 그럴 것 같은데 대체로 독립적으로 살아요. 사느라 바빠서 뭐 뿌리 없는 사람들이 엉겨봤자 자칫 더 힘들어질 뿐이죠. 근데 말 놓으세요, 누나. 케이는 말끝마다 누나, 누나 후렴을 붙였다. 누나보다는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듯. 서울 살면서도 처음 와보는 동네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케이가 아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네는 서울 같지 않아서 좋아요. 무슨 소리? 서울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었어? 케이가 픽 웃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된 셈인가요? 골목길의 중간, 가파른 외부 계단이 딸린 연립주택이 K가 사는 곳이었다. 차에서 내려 허리를 굽혀 차 안을 들여다보며 K는 다정하게 말했다. 직진하다 저 길 끝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강변북로로 연결돼요. 운전 조심하세요, 누나. 누나라고 불린 순간부터일까. 나는 K의 관계의 가난에 마음이 쓰였다. 그의 옆으로 목욕 바구니를 든 여자가 겨우 따박따박 걷는 딸의 손을 잡고 지나갔다.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 하나도 그의 곁을 지나친다. 그건 서로 다른 영화의 영상을 겹쳐놓은 것 같았다. 차 꽁무니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들과는 다른 시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차가 길 끝에 이를 때까지 그는 백미러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로도 우리는 띄엄띄엄 만났다. 통화는 그보다 더 많이 했다. 주로 K가 먼저 전화를 했다. 감기에 걸렸다거나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다. 늦은 퇴근길에 그의 일터에 들러 맥주를 한 잔 한 적도 있다. 언젠가는 회사에서 정신없이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데 전화를 해왔다. 창문 한번 열어봐요. 왜? 달빛이 너무 좋아요. 사무실 창문은 열리지 않는 고정창이었다. 그러네. 열었다 해도 달이 보일 리 없는 콘크리트 숲이지만 넉넉한 달빛을 본 듯 마음이 환해졌다. 달은 어디나 똑같아요. K가 말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렇구나. 아주 환한 게 어디서나 똑같겠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별이 아주 또렷이 보인다고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 때로는 귀찮았고 가끔은 단순하게 반가웠다. 겨울의 끝에 처음 갔던 돼지 껍데기 집에 또 한 번 갔다. 찬 소주와 먹는 돼지 껍데기 맛은 처음과 달리 먹을만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했다. 그러고 보니 그게 K를 병실에서 보기 전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알아. 약도
푹 골아떨어질 만큼만 먹은 줄도 알고 하루치 피곤이 장인의 솜씨로 나를 간거둔 것처럼 푹 절여놓았다. 나 외의 타인에게 배려 비슷한 것도 흉내낼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퇴원 수속이랄 것도 없이 병원에서 K를 태우고 그의 집 앞까지 오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다. 새벽부터 너한테 시달리느라 이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나는 온몸으로 화를 풀풀 내고 있었다. K는 병원 근처에서 내가 사들고 간 전복죽이 든 종이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뭉개구름 같은 얘기 말고 조금은 더 때묻은 얘기를 들어야 했다. 두 번째 왜 그랬냐는 질문을 못 들은 척 해버리기에 나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등을 기댔다. 그러고 있자니 퍼진 쌀과 참기름이 풍기는 고소한 죽냄새가 참 뜬금없다 싶다. 미안해요. 여기까지 끌고 온 껍데기는 이곳에 놔두고 어디 멀리 달아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달아나고 싶었는지를 말하라니까? 껍데기가 어떻게 됐길래? 내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라도 돼? 쉬 버려도 되는 거야? K는 주춤주춤하던 것과 달리 입을 열자 단숨에 털어놓았다. 겪은 저로선 복잡했겠지만 단 세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와중에도 어떻게든 비극의 주인공이 된 듯 상황을 과장하며 만연체로 이야기하는 K의 말허리를 뚝 잘랐다. 간단한 얘기 복잡하게 하는구나. 가입비를 내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했다.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만났다. 처음엔 내켜서 퍼주었고 나중엔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라는 인간의 협박에 가진 돈 전부를 빼앗겼다. 그거잖아. 참네. 진부하다 못해 화가 나는 스토리야 그거. 알아요. 어디선 남 얘기 들을 땐 그런 바보도 있나 했는데 내가 그 바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내가 말릴까봐?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얘 봐라, 지가 전화 안 하고선? 그게 전화할 때마다 너무나 바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문자로 할 수도 없고.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했다. 그 무렵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해오던 일을 접고 창간 예정인 패션 잡지에 경력 편집자로 들어갔다. 심리적 안정감과 고정적인 월 수입의 대가로 사생활은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 시중에 배포만 안 왔다 뿐 잡지는 매달 한 권씩 만들어야 했는데 기획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사를 쓰고 편집을 하고 그 난리 끝에 시판도 하지 않을 잡지 가제본을 손에 쥐고 한숨 돌리는 날이면 쟁쟁거리는 인간들의 목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동굴 속으로 잠적해버리고 싶었다. 가끔 K의 전화를 받으면 틈내서 한번 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끊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다. 뜯긴 돈이 얼마인지는 물어보고 싶지도 않다. 몇 분 되지도 않는 정착금이 들어있던 빈 통장을 쥐고 수면제를 삼켰다면 이제 K도 자신이 목숨 걸고 찾아온 이 세계의 추악한 생존 방식을 단숨에 깨우쳤을 것이다. 결혼이 급했어?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내 나이면 널린 게 여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다 쉽게 말했죠. 이젠 좋은 여자만 만나면 된다고. 정말 행복해지라고. K는 또 손바닥으로 바지자락을 문지르고 있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누구도 내게 여자를 소개해 주진 않았어요. 후덥지근했지만 나는 차창을 내리지 않았다. 남루한 골목엔 계절을 알리는 어떤 표식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 같았어요. 그냥 하나의 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이요.
이곳이 익숙해지는 만큼 그만큼 불안해졌어요. 내가 딛고 설 영토를 갖고 싶었어요. K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칸을 벌려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내게 건넨다. 비닐에 쌓인 건 모서리가 나달거리는 옛날 사진이다. K는 중학생쯤 되었을까. 지금의 K를 무척 닮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해맑은 눈빛의 누이가 놀란 듯 웃고 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건 난데 K가 울기 시작했다. 목을 꺾일 듯 숙인 채로. 음악은 내게 악마 같아요. 날 눈멀게 하고 내게 연결된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잘라내고 내 존재를 바수어버리고 완전히 비참해진 걸 확인하는 순간 잔인하게 날 버릴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K는 죽이 든 봉투 위로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제 삶의 뿌리를 뽑아들고 달아난 까닭을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도망자처럼. 나는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고 기다렸다. 숨소리가 평온해진 K의 이름을 불렀다. 들어가라. 죽은 반만 덜어서 먹고 푹 자. 아침에 남은 거 마저 데워 먹고 귀찮다고 그릇째 먹다 남기지 마. 사가서 못 쓰게 돼. 알아요. 사람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겠어. 믿긴 하되 누가 전화로 세금을 돌려준다거나 소포가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통장 번호는 알려주지 마. 알지도 못하는 널 도와주려고 일부러 전화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해. 다 알아요. 늘 안다고 말하지. 퍽도 잘 알아요. 차에서 내린 케이는 내가 골목 끝에 이를 때까지 차 꽁무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앞에 내려준 적이 몇 번이지만 집에 들어가 본 적은 없다. K는 정말 저기 살고 있는 걸까? 어둑한 골목에 서 있는 30살 청년은 백미러 속에만 출몰하는 창백한 유령처럼 부피감이 없다. 다시 어디론가 날아갈 커다란 새 같기도 하고 이제 막 그곳에 부려진 정처 없는 난민 같기도 하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루만지는 손길의 궤적은 저렇구나. 허공에서 생기의 원소를 끄집어내 꽃을 피워낼 듯한 간절함. 그 간절함의 끝에서 선율이 흘러나온다. 필터와 필터를 겹쳐놓았을 때처럼 선율과 선율이 겹쳐진다. 음이 잦아든 틈으로 빗소리가 밀려든다. 낡은 LP판으로 듣는 것처럼 자글거리는 잡음이 나쁘지 않다. K는 여전히 음과 음 사이를 충분히 기다리지 못한다. 루빈슈타인이나 굴렘굴드의 소리에 익숙해진 귀라면 그들과의 다름을 열등함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K의 연주는 충분히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지막 음이 소멸하며 빗소리와 자리를 바꾸는 순간 나는 행복을 느꼈다. 이 연주를 비평할 언어는 필요하지 않다. 피아노 소리를 제대로 숙성시키지 못하는 이 공간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들려준 음악은 그 자체로 완벽했다. 나는 손뼉을 치지 않았다. 참 좋았다고. 너희 연주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음의 파동이 완전히 멈추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는다. 이윽고 손을 바지에 천천히 문지르며 고개를 돌려 날 쳐다보는 K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걸 보았다. 공연의 결과는 참으로 시시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나는 잘 모른다. 두 계절을 쉬지 않고 피아노와 씨름을 했다는 사실 외엔 가을을 지나면서 K는 턱이 다 뾰족해졌다. 공연을 며칠 앞두고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연습하고서도 첫날 공연에서 K는 늘 하던 실수를 반복했다. 서두르는 게 느껴졌고
미세하게 어긋나는 박자가 나왔다. 연습 때만큼만 하지. 이번엔 객석에서 내가 손바닥을 허벅지에 문지르고 있었다. 넓지도 않은 객석은 어찌나 휑한지 마음이 다 추웠다. 예매율이 낮단 얘기는 제이에게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주는 숨을 고르듯 안정되어 갔다. 마지막 레퍼토리인 쇼팽의 소나타는 완벽했다. 적어도 내 귀엔. 나 혼자 앉혀놓고 연주를 했던 그날 밤처럼 듣는 사람의 눈을 감게 하고 마음속에 꽃을 피우는 마술을 완성해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찾아갔을 때 케이는 씩 웃었다. 꽃다발을 안겨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열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손바닥이 뜨거웠다. 악수로는 부족한 것 같아 안아주었다. 내 팔이 짧은 걸까? 자세는 약간 어색했지만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몇 초 동안 나는 알아온 이후로 K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꼈다. K가 뒷마무리를 하는 동안 나는 먼저 나와 차에서 기다렸다. 잠을 좀 자둘까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고 K가 앉자마자 나는 밥 타령을 했다. 영천집에서 밥 먹을래? 배가 고프진 않았다. K에게선 고열 환자에게서 나는 단내 같은 게 났다. 뭘 좀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돼지 껍데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껍데기가 먹고 싶어졌다.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 미용에 좋대. 오늘도 역시나 내가 살게. 몇 푼 하지도 않는 걸로 생색내지 마요. 얘가 왜 이리 까칠해졌어? 속상하니? 대답 없는 K의 얼굴 위로 휘황한 도시 빗줄기들이 흩어진다. 내 연주 솜씨는 루빈슈타인인데 사람들이 귀머거리라고 생각하니? K는 눈에 띄게 시무룩해진다. 맞아. 너 오늘 잘했어. 아주 잘했다고. 사람들 귀가 절벽이라서 그래. 그제야 피식 웃더니 등받이를 머리로 툭툭 쳤다. 초저녁 손님이 한 차례 쓸고 나갔는지 영천집 안은 지저분했고 양념 타는 냄새에 숨이 막혔다. 돼지 껍데기를 연탄불에 올려놓고 찬 소주로 건배를 했다. K가 가위로 고기를 잘랐다. 어느새 이 말끔한 표정이라니. 처음 만났던 날의 K와 지금의 K는 아주 달라졌고 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K가 보는 나도 마찬가지겠지. 넌 잘할 수 있어. 다음 공연은 폭발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을 거고 사람들은 내 연주를 사랑하게 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라기보다는 말이 씨가 된다길래. 익은 껍데기를 K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다 알아요. 연주도 만만찮지만 그래도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잘못 선택했다는 걸 늘 지난 다음에야 깨달아요. 탁탁 소리를 내며 양념이 튀어오른다. 누구나 마찬가지지. 어렵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미닫이 유리문을 밀고 나서자 철모르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밤눈이 내리면 출근 걱정부터 하는 삭막한 인간이 되어 있었지만 손바닥으로 눈을 받으며 우와 첫눈이다 소리쳤다. 땅에 닿자마자 녹을 지언정 내리는 기세는 대단하다. 눈이 조금만 뿌려도 경사진 골목이라 차들이 미끄러진다고 나를 억지로 차 안에 밀어놓고 K는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이곳으로 온 진짜 이유를 K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묻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태어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경험밖에 없는 내가 K를 이해할 수 있을까? 잠실에서 태어나 개포동에서 살고 있는 내가 말이다.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와 아주 다른 지점에 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낯선 곳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든 내가 K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이 K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그를 잊어버리는 이유일 것이다. 와이퍼를 올리자 차창에 들러붙은 눈이 쓸려나간다. 펑펑 쏟아지는 눈 사이로 까마득한 크레바스의 양쪽을 한 발씩 나눠 딛고 달리듯 기우뚱거리던 K의 뒷모습이 이내 흰 점들에 덮여 사라진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쯤이면 K가 꽁꽁 묻어둔 마음속 이야기를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제 운명에 관한 것이든 돼지 껍데기처럼 사소한 것이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들어주기나 할 참이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K의 운명이 좀 짠하죠. 목숨을 걸고 저 분단의 장벽을 건너서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곳에선 정부치고 마음 줄고 단어 없이 살아가야 하는 K의 삶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군요. 이렇게 탈북하여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을 새터민이나 탈북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예전에는 TV에서 가끔씩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루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탈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젠 그다지 희귀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연히 대중의 관심도 줄어들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탈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여행하듯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자칫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탈북이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탈출을 하려는 걸까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음껏 자기 생각을 펼치고 육체와 정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세상에서 그럼 이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겠네요? 참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여기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응을 하지 않는 한 이들에겐 진정한 행복은 요원한 문제일 뿐입니다. K는 지금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남한행을 선택해서 왔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또 하나뿐인 누나와 헤어져서 이 남한 땅에 홀로 떨어진 외로움이 그에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죽 가족의 정이 그리웠으면 일광교로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정을 주고 누나라고 부르고 싶었을까요? 분명 주인공과 K 사이엔 우리에겐 느껴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겠지만 주인공 입장에선 좀 뜬금없는 K의 요청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저는 K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여자에게 돈을 다 뜯겼다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마음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라고 하면서도 여자는 절대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이요. 말은 결혼하라면서도 내가 소개해줄 여자는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탈북민은 좀 왠지 찜찜하다는 뜻 아닐까요? 주인공의 어머니도 그러셨죠. 네, 애써 이곳에 오기만 하면 되겠다 했을 텐데 와보니 여기선 또 다른 차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거기 그쪽보다야 뭐 더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겠죠. 소설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K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연주회를 마치고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도 참 감격스러운데요. 연주회를 마치고 주인공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좀 짠하더군요.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으니까 좀 그렇더군요. 저는 우리가 좀 더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을 포용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품어줄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서로 다른 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진정한 우리 사람으로 녹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차별이나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소설에서 K와 주인공이 돼지 껍데기 집에 자주 가던데요. 저는 그걸 딱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아주 조금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엔 좀 별로였어요. 그러나 소설에서는 어찌나 고소하고 맛있게 표현을 했는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니까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라도 한잔 하시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 아시니까. 네, 고소한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소주에 삼겹살로 메뉴 변경해야겠습니다. 자, 소설은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경 작가의 단편소설 울게 놔두세요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